이런 소리 아니야? 아, 은행 융자라도 받아보지. 그러면 언니한테 떳떳하게 소개할 텐데. 또요? 우리 엄마가 또 뭘 물어봤는데요? 그게 다예요. 아유, 나한테 전화 좀 하지 그랬어요. 그럼 만나서 같이 갔을 텐데. 아, 내가 소장님 어머님을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어딨어요? 좋은 분 같은데. 우리 엄마가 혜성 씨 기분 나쁘게 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? 아니요. 지금부터 우린 싸워야 돼요. 우리 집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혜성 씨는 혜성 씨 부모님 책임져요. 자신 있죠? 네. 우리 엄만 제가 책임질게요. 근데 저 솔직히 자신 없어요. 우리 엄마 진짜 무섭거든요. 알았어요. 일단 밥부터 먹고요. 커피 두 잔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먼저 전화 안 했으면 진짜 삐졌을 거야. 웃지 마. 너 아직도 내가 왜 화났는지 이해 못하잖아. 이해해. 그래서 반성하고 있어. 피곤하진 않고. 너 혜란 씨나 현규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해야 되는 거 싫다고 했잖아. 자격지심 때문이었어. 두 사람 앞에 서건 아니건 태어난 척하는 게 너한테 위선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어.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담담해. 네가 독일 출장 갔을 때만 해도 혜란 씨 너한테 특별한 사람이었어. 그걸 알면서도 마음이 상하더라. 어쩌면 난 네 마음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게 아닐까.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. 이게 강자 아닐까? 야, 평생 강자 부리면 어떡하냐? 그런 건 상상이 안 돼. 무슨 뜻이야? 나도 여자야. 부처님이 아니라고.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지. 명심할게. 결혼도 하기 전에 내가 너무 군기 잡는 것 같다. 그치? 너 양복 한 벌 생길 것 같다? 언니가 혜성 씨하고 결혼하고 싶대. 결국 그렇게 됐구나. 알고 있었어? 진작에 혜성한테 들었어. 아무렇지도 않아? 친한 친구가 손이 통서가 될 텐데. 나쁠 거 없잖아. 두 사람만큼 잘 어울리는 사람들도 드물 거야. 어떤 면에서? 두 사람만큼 솔직한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도 드물어. 언니가 남자한테 관심을 가진 게 처음이야. 겉으로는 언니 완벽해 보이잖아.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는 남자도 없었고 언니도 남자한테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. 그래, 순진한 박혜성이가 겁도 없이 유경 누나한테 관심을 가진 거야. 속물이라면 그럴 수 있었겠어. 그래, 맞아. 아, 어쨌든 언니한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는 건 좋은 일이야. 일어나자. 기다리시겠다. 그래. 저기 어머님, 민지하고 유진이 금방 온대요. 어쨌든 민재가 장가 한번 잘 가는 건 틀림없다. 네, 어머님. 어서와. 어서와. 안녕하셨어요. 저 유진이가 준비했어요. 아유,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구나. 엄마가 준비해 주셨어요. 결혼 결정나고 첫 인사 드리는 거라고 신경 써주셨어요. 감사하다고 전에. 예, 아버지 곧 들어오신다고 했어. 할머니 먼저 뵙도록 해. 그럴게요.
안녕하셨어요, 할머니. 안녕하세요, 할머니. 할머니, 절 받으세요. 아이고, 절은 무슨, 내가 무슨 자격으로 두 사람한테 절을 봐도 그냥 앉아. 당연히 받으셔야죠. 그래, 결혼 축하한다. 감사합니다, 할머니. 유진이, 너 잠깐 나가 있을래? 민지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. 제가 함께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? 나가 있으래도. 그럼 말씀들 나누세요. 너 아직도 우리 오씨 집안에 미련이 남아있냐? 바라는 게 남아있느냐 그 말이야.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 집 드나들면서 아들 행세하려는 이유는 뭐냐? 할머니. 내가 왜 네 할머니야? 너하고 난 피 한 방울 안 튄 남이야. 그래도 저한테는 할머니세요. 아버지는 제 아버지시고요. 그렇게 우겨야 나중에 너한테 유산이라도 돌아갈 것 같으냐? 저 정말 그런 욕심 없습니다. 새아버지 잘 만나서 그만큼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집안에 장가가게 됐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네 처가 될 집안이 우리보다 나으면 낫지 못할 거 없는 집안이야. 든든한 장인 회사 두고 왜 조일랜드에 계속 붙어 있는 거냐? 네가 사표만 쓰고 나면 네 장인들 어른이 너 거두어주지 않을 것 같으냐?